봉봉. 네, 여러분 이달의 소녀 3분의 1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어떤 또 나눔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 중앙에 좀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작은 하트가 대세이던데 작은 하트로 한번 함께 해보는 사진 촬영 어떨까요? 네. 대표님과 함께. 네. 네, 사진 촬영 아주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네,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네. 홍보대사 민족식이었고요. 수고해주신 나눔 국민운동본부 손동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대 밑으로 다시 모시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달의 소녀 3분의 1에게 또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좀 옆으로 가서 어떤 또 각오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에 보고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3분의 1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이지만 이렇게 나눔 대축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눔에 먼저 실천하는 이달의 소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른 한 분도 여쭤볼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눔 홍보대사가 되기 전까지는 나눔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를 자세하게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서 가장 기쁜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눔의 즐거움을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달의 소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은 다시 잠시 뒤에 이제 공연 무대로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릴 겁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나눔의 앞장서는 이달의 소녀 3분의 1의 활동 기대가 큽니다. 네, 이달의 소녀 3분의 1이 무대에 올라오시니까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